함양에 본사를 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사실상 최종 인수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지 80여 일 만인데요. 인수 대금 3,048억 원인데 남은 절차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 자동차 인수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맺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3,048억 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데 잔금은 2,743억 원으로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 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 비율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법원의 승인 절차가 끝납니다. 쌍용차의 추가 운영 자금 규모는 최대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에디슨 모터스는 이미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매출 900억 원의 중소기업이지만 규모가 30배에 이르는 매출 2조 9,300여억 원의 완성차 업체를 인수 합병했습니다. 쌍용차가 가졌던 SUV 생산 기술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제작 기술을 합친다면 충분히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함양 공장은 개인용 비행체와 전기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이동수단 제작으로 특화하고 쌍용차 창원 공장은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 생산에 주력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은 뭐 단협 승계라든가 고용 승계 이후에 사업 계획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것에 비유되는 이번 대규모 인수 합병이 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